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아빠 바라기 문파 1호 아버지 딸 다혜입니다. 아, 드디어 내일이 선거일이네요. 선거 전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오늘만큼은 아버지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식으로서 들어서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고자 제 직접 선거팀을 부탁해서 이렇게 아빠 몰래 영상편지를 찍고 있어요. 아빠 많이 힘드시죠? 잠깐만요. 저 혹시나 아버지가 다치실까 잠깐만요, 여러분. 힘드실까 지금 우리 뒤에서 노심초사예요. 며칠 전 시퍼렇게 멍들고 통통 부모님이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저희가 원래 깜짝 선물로 너무 힘드셨어 응원 선물로 따님의 영상 편지를 나는 진짜 괜찮은데? 라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셨죠. 제가 평생 보아온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무거운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셨어요. 그런 아빠를 저는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저는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아빠는 치아 10개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는데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경을 보면서 아빠가 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5년 전 대선이 끝난 직후 저는 후회했습니다. 문재인을 단지 내 아버지로서만 생각한 제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아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말씀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신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제가 회사 그만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전업주부가 됐을 때 아버지께 푸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아닌 단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존재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기분이 든다고.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은 바로 엄마라고.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해내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전업맘도 워킹맘도 그리고 아빠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아빠, 평생 인권변호사로 노동변호사로 사셨던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아빠, 긴 선거운동을 마무리한 오늘 제가 아들 손잡고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파 1호 아버지 딸 다혜입니다. 네, 크고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그 문다혜 양의 따님 그리고 우리 대통령 후보님의 외손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이름은 서지안 양이라고 합니다. 응? 서지안 군이라고 합니다. 저기 후보님 사업 네 번을 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 후보님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
새끼야 저거. 네.